드디어 롯데 버스에서 나와서 청량리 여기서 경춘선 전철을 이용하는 그런 시간을 가질 겁니다. 경춘선이 아니고 아직에서 청춘이죠. 대충 말이야. 그냥 아이티스 경춘선이야. 말하기가 어렵다. 경춘선이랑 청춘이나 그 청춘 맞다. 청춘선. 하하. 여기 이제 표인데 요거 이 QR코드를 찍으면 요게 됩니다. 어디 타면 되는가. 나는 계단으로 내려갈 거야. 여기 에스컬레이터가 있는데 사실 에스컬레이터 안 내려갈 거야. 운동해야지 운동. 여기 운동인지는 모르겠지. 잠시만요. 어디 타는지가 소개가 안 되냐? 4번에 탄다고 하네. 물론 이렇게 안내 방송 요런 게 있는데 거의 아무도 안 쓰는 걸 보니 저 이거 고장났어요. 사실 고장나서 안 쓰는 걸 수도 있고 아니면 필요 없어서 안 쓸 수도 있지만 확실한 건 아무도 모르죠. 본인은 4번입니다. 4번은 표지판에 보면 알 수 있는데 좀 가까이 볼까. 내 표. 4번은 ITX 청춘 춘천 가평이니까 여기서 QR코드 찍는 방법 빠르게 통과되죠? 좀 문 닫지만 문 닫으면 나 또 걸릴 뻔했어. 와 저기 뭐야. 와 기차? 헤이 기차가 되게 기찻길 참 많고. 여기 내려가면 됩니다. 여기가 여긴데? 여기 보시면 4번이니까 맞는 것 같습니다. 얘는 다행히 계단이 아니었어요. 보시면은 여기 기찻길이 여기는 KTX 2입 열차고 여기는 어딘가 여기는 경의중앙선이나 춘천 가평인가 가평 쪽 가는 그 같습니다. 춘천 가평 여기가 ITX 청춘이 가평까지 가나 봐. 가평 가긴 하죠. 호내 호포 이 정거장에서 딱 세 정거장밖에 없어. 세 정거장 평내나 평내 호평역 춘천 이게 끝이에요. ITX 청춘 용산까지 아픈데 내일역이지만 한 시간밖에 안 걸려. 오히려 온다 저기 하남 접근 너무 먼데. 하남이야 하남. 우리는 어디서 타야 돼요? 3호차는? 우리는 3호차에서 좌석번호 7B라고 돼 있습니다. 네. 여기 스크린도가 설치되어 있는데 저기는 안 설치되어 있네. 한번 기다려봅시다. 지금 많이 와서 다시 올라가고 있습니다. 참 멀지만 여기 이게 전경입니다. 전경 에스컬레이터. 여기 열차 들어오면 유튜버 꺼 찍는데 열차 유튜브 꺼 실패. 아무튼 이제는 정확히 합시다. 1편 제작은 다 했어요. 다 했고 이제 2편도 제작 들어가야 돼요. 1편은 먼저 올라가 있을 거예요. 지금 유튜브에 있을 겁니다. 진짜 열심히 영상 만든 건데 또 좋아요가 아니라 조회수 그냥 10명 뭐 5명 밖에 없으면 안 됩니다. 근데 동영상 그거는 화장실 찾는데 실수 꺼갖고 안녕하세요. 화장실이요. 열렸습니다. 나가자. 여기 화장실을 찾습니다. 한국 IT에서 청춘이고 주인 영상은 안 찍어요. 너무 길어요. 인지랑 어떻게 찍어?
내부면 전경 딱 보여주고 끝까지 가는 건 나기도 여유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찍고 다니면은 배터리도 다 알고 안 돼요. 충전해놨어. 중간중간에 근데 그 영상 찍어놓은 거는 중간중간에 찍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이 자동화가 드디어 완성되었나 봅니다. 내가 아까 전에 멈췄었는데 내가 오니까 바로 출발하는 거 참 좋네요. 자동화가 좋긴 하지만 철도공차는 뭐야? 철도공차는 영무원의 연구실에서 담당하면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지만 있는 이유는 조금 하니 이해는 갑니다. 저기 화장실 간판이 보입니다. 화장실. 뭐야 안 보여. 화장실이라고 써있죠? 원래 여기 아이텍스 청춘 표 사는 거 있지만 딱히 필요 없고 이런 건 누가 유치하게 누가 삽니까? 누가 사 저런 남자 화장실. 남자예요. 여자 아니고. 근데 보니까 여자들도 좀 보긴 하는데 아무튼 그렇게 시원하게 화장실 마치고 더 나오는데 공중전화가 있네요. 오면서 쓰도록 하겠습니다. 오면서. 아 지금 두 개나 있어요. 신고는 됐고요. 저 이는 그냥 기다려야 되니까 들어가세요. 저는 타러 가고 있습니다. 여기 청량리 역이요. 여기로 가. CCTV 뭐야? CCTV 찍힌. 진짜 CCTV 뭐하러 대놓고 사람들한테 보여주고 있는 거지? 좀 이상하긴 합니다. 용무실에서 봐야 되는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두 칸씩 내려가서. 넘어진다. 경춘선 전철도 무슨 2차처럼 운영하고 있네. 전천인데 이거. 전철이랑 지하철이랑 다른 거 아시죠? 전철은 지상 공간에 가는 거고 지하철은 말 그대로 지하에 다니는 철도입니다. 전철은 전기로 가는 철 이런 뜻인 것 같아요. 다시 QR코드 참, 옛날에 표 걷던 시대가 오히려 더 잘 됩니다. 저거 우리 열차 아니야? 맞아. 타야 되는 거 아니야? 잠시만. 그러나. 여기. 아니, 우리 열차는 아니었다. 우리 지하철인데? 저거는 경춘선 전철입니다. 경춘선이가 경인중앙이지. 모르겠고, 저거 아시는 분들 댓글로 남겨주세요. 경춘선이 경인중앙이지, 경인중앙인지 모르겠지만, 경인중앙인 것 같습니다. 우리는 이제 왕십리 도착이에요. 왕십리 도착해서 아직도 모르고 잠시 기다릴 동안 들어가세요. 언제 보시는 거지? 아이텍스 청춘 열차가 드디어 왔어요. 얼마나 기다렸던 왜 이렇게 사람 많아. 됐고 저 위에 2층 있고 여기 1층 있어. 물론 우리는 1층입니다. 맛있겠다. 우리 1층인데? 우리 1층이야. 뭐 일단은 계단이 있어. 계단 뒤쪽. 이 아이텍스 청춘 열차 계단이 있어. 3호 이쪽.
여기 오예요. 오. 근데 여기로 가면 내려가는 상당히 분위기 있는 곳. This train is IDX Chuncheon. All types of subway tickets are not valid for this train. Please check ticket again. 어딘지 모르겠어. 이게 신기한 게 ITX 청춘 열차 내부는 그냥 인터넷 상으로 보세요. 6호다. 거꾸로 갔어. 뭐야 6호야 6호야. 아 참. 바보인가? 바보다 칭송해도 돼요. 출입문. 청춘열차 내부 이렇게 짧게 보여주고 가겠습니다. 4호 현재는 4호입니다. 4호 그림도 있네요. 중간중간 앵무새가 있는데 앵무새는 좋아 안 좋아하거든. 이렇게 안 좋아. 패스. 와 지금 가고 있거든요. 안 가고 있는 거지만 사실 가고 있어요. 엄청 소리가 작네. 여기 떨잖아. 소리가 엄청 작게 들려. 진짜 봐봐요. 움직이고 있다니까. 이거 보시면 움직이고 있어요. 소리가 안 나요. 오, 드디어 지상으로 갑니다. 주행영상은 안 찍고요. 비켜주실래요? 저기 보시면 열차가 지나가네요. 1호선.